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를 소개하는 셀터 런아저씨 해피 캥거루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차 타고 한 5분 정도 왔는데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쇼핑센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그 베이커리가 있는데 엄청 장사가 잘 돼요. 뭐 사실 뭐 특이한 빵을 팔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여기 베트남 국수를 파는데 그 퍼라 그러죠? 그걸 파는데 오늘은 또 국수가 안 된대네. 에이, 오는 날이 장난이라고 진짜 짜증나게 국수 때문에 왔는데 해장하려고. 자, 그래서 일단 그 반미라고 그러죠? 베트남 음식 빵에 이렇게 야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다가 끊었어요. 나오는 대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되게 컬러풀하고 일단은 심플해 보이면서 이게 반미라는 거예요. 반미는 저기 요즘에 뭐 저 베트남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 호주에도 베트남에도 이민자가 많거든요. 반미 맛있는 데는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바로 맛있는 장소예요. 그 좀 베트남이 또 그 프렌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타일들이 모든 게 약간 좀 약간 유러피언 프렌치 쪽하고 많이 닮았어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바로 지나가는 찻길 앞에서 맛있게 반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포크고 이거는 치킨이에요. 제일 맛있어요. 잘 찍어주세요. 맛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야채 좀 썰어서 들어갔고요. 여기 포크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빵이 특이해요. 여기는 그냥 빵이 쌀가루로 만드는 빵이에요. 밀가루 빵이 아니라 엄청 바삭바삭해요. 이 밀가루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먹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내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이 치킨은 뭐 완전히 이거 야채 천국이야 완전히. 치킨은 레몬그라스로 레몬그라스 치킨. 그냥 맛치킨 아니에요. 이건 또 레몬그라스 치킨이라는데요 마이프가. 어느 쪽이 더 맛있는지 분간이 안 된다. 하여튼 치킨에는 항상 이런 마요네즈 같은 소스가 들어가죠. 자, 먹어볼게요. 굳이 고르려면 치킨이 맛있다. 돼지고기가 햄이야, 햄. 딱 순대하면 햄 같아. 지금도 이 빵이 바깥에 껍데기 이거를 보면요, 이거를 씹어먹을 때는 약간 쌀 씹는 느낌이 나. 씹으면서 파삭파삭해. 밀가루 안 그렇잖아. 밀가루 잘 나가는 햄버거보다 훨씬 낫다. 맛있네. 일단은 왜냐면 이런 햄버거나 이런 샌드위치 먹으면 약간 죄책감이 드는 게, 이것도 인스턴트 식품이잖아요. 예를 들면 정크푸드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야채를 보면 약간 안심이 돼요. 의외로 맛있어요. 그 야채가 약간 간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시큼시큼해. 절여가지고 여기는 분위기도 좋고 가족 간에도 많이 먹고 동네 사람들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는 포크가 더 난 것 같아요. 왜냐면 딱 그렇게 간이 돼 있어, 포크에. 자, 이제 마지막 한입 남은 거 다시 살짝 털어 넣을게요.
오시면 반미 빵하고 베트남 빵하고 베트남 고추 필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달건이들 많아요. 빵 종류들 달건이들 파이나 이런 꼭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사실 커피를 파는데 옆집에 커피를 잘 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옆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see you in a minute. 와서 커피를 마셔보니까 커피 맛도 좋고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 손님들 이렇게 오다해서 먹는 거 보면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엄청 푸짐하게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저희가 여기 와서 브런치를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 참,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본 그 저희 윗집에 사시는 애기 어머니. 아직 성함은 잘 모르는데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남편분은 제가 따로 연락할게요. 남편분도 준비하세요. 눌러줄 준비. 자, see you next time.